있는 거 다 합치면은 한 대략 한 얼마 정도? 그냥 구매했던 가격들로 따지면은 네. 1억은 될 것 같아요. 합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압구정 골든구스 매장에 와 있는데 여기 왜 왔냐면은 골든구스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한 지 1주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1주년 행사로 아티스트 분과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떤 작가님과 이제 콜라보로 또 재미난 걸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행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죠? 네네네 이런 아니요. 예 이거나 이거 저는 요 스마일이요. 스마일이요? 네? 네 말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배지에 요런 디자인도 또 바로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거 많이 예. 들어주세요. 오 이쁘다. 요건 이제 키링을 제작하는 공간인데 보시면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 아 마음대로요. 초록색 그리고 내가 하나 그냥 만들어 줄게. 내 취향대로. 여름에니까 블루. 오케이. 블루에 총 네 가지를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 예쁘다. 좋아. 다 골랐어요. 끼면 돼요? 네, 이거 벌리셔서 하나씩. 이렇게 네 개 고르면 되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원래 그 캔뚜껑도 잘 못 따고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도 잘 못 줘서 예 이렇게 또 이쁜 키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만든 것까진 아니지만 껴봤습니다. 네 윤여진 작가님이 네 작가님이 이번에 골든구스랑 콜라보한 한정판 티셔츠고요. 이게 만져보시면 자수 이게 입체적으로 자수가 되어 있어요. 오 요거는 그냥 크림기 오 약간 볼록볼록한? 네 귀엽다. 아까는 278,000원 이제 이 플래그십 기간 동안 한정판으로 판매하고 저는 지금 새로 지은 조선팰리스 호텔에 왔고요. 오늘은 여기 36층에서 밥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조선팰리스 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련되고 감각적인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역삼의 르네상스 자리에 위치해 있는 호텔인데 얼마 전에 이제 오픈을 했고 이제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께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36층에 이제 홍현이 오픈을 했는데 기존에는 그 명동 쪽에 조선 호텔에 있었는데 이제 강남에서도 이제 오픈을 해서 친한 형과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주문한 깐풍기가 나왔습니다. 이 스윙 청주 탕수육은 삼겹살이 얇게 바삭하게 튀기는 요리입니다. 그 위에는 레드와인과 홍시초 소스를 베이스한 소스로 꿀이랑 같이 조금 와 탕수육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쥐포 같으면서도 이게 달짝지근한 그 물엿 맛이 확 나면서도 와 이거는 진짜 애들 간식용으로도 너무 좋겠다. 너무 맛있는데? 그럼 깐풍기는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깐풍기인데 그냥 고급진 맛있는 깐풍기고 탕수육은 진짜 그냥 특이하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탕수육인데 너무 맛있어요. 홍현에 오신다면 이 홍조 탕수육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짬뽕입니다. 쓰시는 분들 해장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저희는 밥을 다 먹었는데 짬뽕은 정말 제 기준 원탑.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 유니폼이 이제 알란스의 남훈 대표님이 이제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유니폼이 조금 달라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잘 먹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귀여운 곳에 저를 초대를 해주셨는데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그 신사동에 가로수길에 있는 안경집 리역스 120에서 좋은 작품들을 잘 구경을 하고 갔는데 와, 또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공간을 준비를 했어요. 정확히 이 공간은 뭘 전시관인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 전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 공간인데 그 소프트 코너라는 것도 원래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데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딱 그 뜻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아트토이랑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소개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앞으로는 뭐 브랜드 콜라보도 해볼 생각이고 팝업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이 다 개인 것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아는 작품들도 있고 한데 그렇죠. 네네. 제가 아는 작품들도 가격대가 그래도 상당히 나가는 편인데 이 여기 있는 거 다 합치면은 한 대략 한 얼마 정도? 그냥 구매했던 가격들로 따지면은 1억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세가 올라서 지금은 더 비싸겠네요. 1억이 되는 게 하나가 1억이 되는 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작품이요? 네, 하나가. 제가 뭐 잘 아는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 돼 보이는 작품은 사실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오면은 초입 부분에 이렇게 또 귀여운 카우스가 이제 반겨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또 옆에도 카우스 브루클린 뮤지엄이라고 해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미술관인데 사실 카우스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전시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카우스라는 작가 자체가 원래 그래피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미술계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되게 더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피티 작가한테 미술관 전시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작가가 이제 뉴욕에서 세 번째인가 두 번째로 큰 전시관에서 미술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으니까 카우스라는 작가한테도 굉장히 이게 큰 의미고 그때 나온 굿즈 포스터예요. 이 친구는 왜 이러고 있죠? 이거 누가 밟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근데 저는 그게 멋이라고 생각했던 게 얘도 이 토이나 저기 보셨던 토이랑 똑같은 오픈 에디션이라는 토이의 종류인데 얘는 이게 재밌어요. 아이고, 짜부가 됐구나. 그래서 정말 누워있는 거 그대로라서 이렇게 일부러 연출을 하신 거구나. 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만져보시라고. 너무 쿨하십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재떨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작품이에요? 이거는 재떨입니다. 재떨이지만 작품이죠. 왜냐면 요것도 바닥 부분을 보면 이렇게 250개 중에 에디션이고 딱 절반이네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왔던 친구가 역시 재떨이에는 담배를 물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건 원래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네네. 와, 이거를 이렇게 하게 허락을 해주신다고요? 뭐 어떡해요. 너무 쿨하신데? 근데 반대로 또 그런 거 있죠. 250개 중에 한 개니까 이 작가를 너무 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였어도 사실은 구할 수만 있으면 성공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다 이렇게 전시도 하고 사용을 했는데 구매했던 가격에만 넘겨줘도 저한테는 뭐 손해볼 게 없죠. 이것도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그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얘랑은 다르게 좀 더 고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죠. 이거는 어떤 작품이에요? 이거는 카오스 싱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요거는 파란색 버전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핑크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카오스는 보시면 저런 친구들을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BFF라고 불리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구나. 그 안에도 그래서 얘도 쓰리 컬러고 쟤도 쓰리 컬러인데
얘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중국의 창사라는 데서 되게 대형 조형물로 어떤 건물 위에 올라가 있고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작품화 시켜가지고 네네. 조그만 조형이 나온 거예요. 아~ 얘는 사실은 보면 어이구 여기 오른쪽 손등 한번 터치해 보시겠어요? 터치요? 오오오오오 여러분 신기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요? 위에를. 위에만. 네, 걔만. 무거운데요? 네, 걔가 한 8kg 정도 됩니다. 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을 켰었는데 네. 무선이죠. 그러네. 건전지 그럼? 네, 건전지가 아~ 이렇게 작가 사인이 들어가 있고 아~ 150개 중에 몇 번이다.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이게 보는 재미가 확실히 더해지네요. 그렇죠. 확실히 이런 게 미술관이나 이런 해외 여행 하다 보면은 막 많이 투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이제 아트토이 네. 같은 거를 내가 좋아서도 모으지만 조금 우리가 재테크에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들도 많죠. 있죠, 있죠. 네. 뭐 물론 단기간으로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넘버링이 있는 거를 사시면 그 작가가 잘 됨으로써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네. 있는데 찾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제 핑크. 이거 이게 1억이에요? 아까 우리가 손으로 터치했던 거. 일단 얘가 발매할 때 네. 2만 불이었어요. 그러면은 1억까지 네. 근데 네. 전 세계 150개 한정이고 네. 그다음에 래플이었어요. 제가 그걸 아까 든 거예요? 잠깐만. 무거운데요? 네. 아니 사장님 이거 제가 혹시라도 떨어뜨렸으면 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지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잠깐만 와.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요 근래에 한 8천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경매에는 수수료가 붙거든요. 아 그쵸. 그게 한 15% 정도 붙어요. 뭐 어떻게 보면 1억을 넘어갔을 수도 와. 있죠. 어쨌든 굉장히 고가의 제품에 제가 만족군요. 그렇죠. 네. 영광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압구정에 위치한 소프트 코너에서 재밌는 네. 좀 귀한 작품들을 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계속 네. 아무나 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상시로 열려 있고 네네. 그냥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즐기면서 공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곳이니까 편안하게 네. 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